부산시가 동백전 충전 한도를 다음 달부터 줄이기로 한 데 이어서 남구청도 지역 화폐인 56도페이의 충전 한도와 캐시백 혜택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남구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6도페이의 충전 한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하고 캐시백 혜택을 10%에서 5%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2020년 8월에 출시된 56도페이는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9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